네, 트럭 속 시신 39구입니다. 네. 정말 끔찍한 사건이 발생한 건데 무려 39구의 시신이 발견됐다고요? 네, 이틀 전이죠. 영국 한 항구에 저렇게 컨테이너 트럭에서 시신 39구가 발견이 된 겁니다. 여성 8명, 남성 31명의 시신이었는데요. 이 중에는요, 10대 시신도 있었습니다. 네. 사실 발견 당시에는 국적을 알 수가 없었는데 영국 경찰은 사망자 39명이 모두 중국인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컨테이너 안에서 사망한 건지 아니면 어딘가에서 사망한 것을 옮긴 건지 좀 조사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사망한 시신을 저기서 그 집어넣고 옮긴 것인가 아니면 살아있는 상태에서 들어갔는데 거기서 사망을 한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건데 뭐 그거는 이제 부검을 해가지고 이제 생활 반응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게 되면은 이제 알 수는 있는 부분인데요. 지금 이제 거기서 그 파악을 하고 있기로는 그 안이 이제 그 냉동 컨테이너니까 영하 25도까지 이제 내려가는 그런 그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그 안에 사람들이 들어가 있다가 어떤 네. 이유로 들어가 있는지는 정확히 밝혀지진 네. 않았습니다만 들어가 있다가 사망을 한 것으로 현재 현지 경찰 당국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현지 경찰이 트레일러 운전자를 네. 바로 체포했다고요? 네, 북아일랜드 출신 25세 운전자를 일단 체포를 했는데요. 네. 과연 처음부터 사망한 상태로 이 시신이 트레일러에 들어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뭐 말 그대로 밀입국 같은 것을 시도하려고 들어가 있었는지 저희는 알 수 없습니다만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이 트레일러 운전사가 저 컨테이너 안에 사람들이 들어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네. 알고 있었는지 여부부터 조사를 했는데 그 부분 아직 불투명하다고 하고요. 네. 만약에 몰랐다고 한다면 이 트레일러를 누구의 의뢰를 받고 운반을 네. 하게 된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조사가 계속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겠네요. 아마 트럭 운전자가 몰랐을 가능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동료 트럭 운전자가 이렇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Until arrival to my destination, I shouldn't open the container. That's the thing. So we as the drivers, we never know basically what's in the container. Sometimes in the delivery note, it says some kind of description. But sometimes it even doesn't say any word. 그래서 일각에서는 중국인들이 밀입국을 시도했을 가능성 혹은 인신매매가 아닐까 또 이런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더라고요. 뭐 여러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 이제 배제를 네.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만 그 선행사건 몇 가지를 우리가 짚어보게 된다면 좀 추정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그 2000년 6월 달에 중국인 그 이민자 58명이 네. 트럭 컨테이너에서 실려가지고 도보 해협을 건너다가 숨진 채 발견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 이제 이 트럭 운전자가 살인 혐의로 수감 생활을 갖다 했다고 이제 BBC에서 전했고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인신매매 또는 불법 이민이 아니냐라고 하는데 뭐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을 할 때는 뭐 인신매매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중국을 그 이렇게 떠나서 영국 같은 데 불법적으로 이주를 하려고 하는 네. 그런 불법 이민의 가능성이 조금 더 높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